너무 큰 거 아이가? 아, 커. 범죄자. 아, 왜 그러세요? 무서워. 자, 가볼게요. 네, 네, 다 갈게요. 왜 그때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왜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이거 지금 필요 없습니까? 이상하게 그 마지막 숟가락을 안 먹기로 했습니다. 꼭 나오는 우리 두드려 막으니까 하여튼 말이죠. 분명히 옷을 벗긴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짓을 꼭 해야 하는 직성이 불리는 만큼만 진짜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럴듯해. 프로파일로 해! 장난 아닌데? 쏙쏙 들어오는데. 왜 그때 고민이 안 들어갔지? 그 우리끼리 눈빛만 딱 봐도 알거든. 그 감이라는 데 형사들한테 많이 얘기해. 제 말이 맞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아, 또 시작이야? 수법에 걸립니다. 분명히 이번 우연과 엄마의 사건하고 연관이 있어요. 무슨 수법? 살해 방법도 그렇고 이번에도 간간한 흔적 없이 옷을 벗긴 채로 그냥 뒀지 않습니까? 이건 일부러 굴욕을 주려고 하는 짓입니다. 너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마. 경고를 했다. 너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마. 너 내가 경고를 했다. 경고를 했다. 야! 가세요. 영준아. 사촌마들 뻔했어. 자. 아, 또 시작이야? 수법이 걸립니다. 분명 이번 우영동 엄마의 사건하고 연관이 있어요. 다된 사건에 초치지 마라. 너 이거 당부 아니고 경고야. 야, 대답 안 해?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마! 너 내가 경고를 했다! 야! 양용철이 그 새끼가 지금 아주 신이 나서 떠벌리고 다닌대요. 어? 어떤 형사가 아주 계속 찾아와가지고 자기한테 조언을 구한다고! 범인 마음 범인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야, 막내 아저씨. 얘 지금 뭐라는 거냐? 니가 드디어 미쳤구나. 뭐 그래. 범인 마음 범인이 안다고 진짜. 그래서. 반드시 잡을 겁니다, 그놈. 오케이요? 오케이. 물로. 네. 자, 소감 한 말씀. 자, 예, 계속 고생들 하세요. 방수에서 다시 나오실 생각은? 받고요. 받았어, 받았어. 아니, 더운데 건강들 유의하시고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인사했잖아요. 그치. 진짜 이리로 와. 그럼 내가 쳐다보고. 그치. 그럼 쳐다보고 눈을 보면서 내가 혼자 상상한 거야. 맞아. 무슨 소리야? 갈게요. 자, 여러분들 갈게요. 진짜 오늘 밤 그 아를 좋아하는 이 밤. 내가 보는 거 맞아. 대본도 214번지에 있는 여자를 조사했지. 진짜 나가 맞아요? 내 지우이 이 세상에 완전 범죄 같은 건 없어. 알게 될 거야. 빨리 끊어줘라. 아니 잘했어. 할게. 잠깐만요. 빨리 끊어줘. 자식. 그 친척 이거 혼나. 내가 전을 줬던 거.
범죄 행동 분석 팀이야. 드디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형, 오케이. 이 잘라갈게요, 그러면. 네. 빨리 좀 나오면. 전복하신 거 아니죠? 그래. 책 좀 읽어봤나? 전에 내가 줬던 거. 범죄 행동 분석팀 말이야. 드디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지금 중요한 거야. 다시요. 밥. 드디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너만 오케이. 네. 컷. 오케이. 오케이. 드릴게요.